네, 여러분, 드디어 제가 작년 6월 텍사스에서부터 쓰던 나를 살린 스쿼트라는 책이 완성되어서 출간이 되었어요. 이 책을 쓰는데 한 30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이 책은 사실 이 스쿼트라는 운동이 저를 살리기도 했고 죽이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저이 스쿼트가 어떻게 나를 죽였고 어떻게 나를 다시 살리게 됐는지, 그래서 제가 한 14년 정도 스쿼트를 하면서 제 스쿼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좀 담았습니다. 아, 여기서 말하는 사실 파괴적인 선택이란, 아무래도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무게를 많이 들고 싶다, 이런 좀 욕심에 많이 사로잡혔었어요. 무게만 많이 들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좀 파괴적인 결과들이 있더라고요.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허리 통증이나 뭐 각종 온몸의 통증 같은 거겠죠. 그래서 저는 파괴적인 선택, 중량을 많이 들고 싶다라는 선택을 했고, 그 결과 조금 제 몸에는 안 좋은 통증이나 부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앞 질문과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, 제가 또 근데 왜 그렇게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, 저는 운동 전공자가 아닌데 운동을 배우려고 하니까 운동을 가르쳐 주는 곳이 PT라는 곳 말고 뭔가 정규 교육 같은 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잉 레벨이 500점이면 500점에서 600점 그 수준별 수업, 600에서 700점 수준별 수업이 있어야 되는데, 뭔가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없어서 그냥 제가 좀 무턱대고 운동을 배웠었어야만 했고, 그렇게 운동을 무턱대고 배우다 보니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치게 된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좀 들더라고요. 뭔가 제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제가 배웠더라면 그런 문제를 마주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피트니스 시장에는 약간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, 사실 뭐 스쿼트가 저도 만병통치약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앉은 시간을 많이 보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스쿼트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스쿼트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지만 다시 스쿼트를 하면서 제 몸을 치유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스쿼트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스쿼트는 저를 여러 방면으로 많이 살렸는데, 일단 스쿼트는 제가 스쿼트를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하고 난 이후로는 스쿼트는 제 몸을 일단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고요. 그리고 이 스쿼트를 이제 좀 잘하고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유튜버로서 조금 유명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었고요. 그리고 이 스쿼트를 잘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스쿼트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많게 되었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책까지 쓰게 도와주었습니다. 아, 저도 사실 책을 읽는 건 되게 좋아하고 책을 읽으면서 수십 년간 살아왔는데 제가 이 책을 쓸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책을 쓴다면 꼭 이런 내용을 써야지 하고 늘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차곡차곡 담고 지우고 다시 담고 지우고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얇은 책이 한 권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. 온라인에서는 좀 전할 수 없는 느린 템포의 이야기들을 책에 많이 담았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